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리오프닝이고요. 하이브네요. 네, 지난달 엔터테인먼트 주가들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와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고 또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와 NFT 신사업에서 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KB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이 하이브를 또 꼽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이요. NFT 사업에 계속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네요. YG도 또 신사업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관련된 이제 뉴스가 또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로 엮여 나갈 수가 있는 게 또 엔터 섹터입니다. 사실 뭐 미디어 쪽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예. 이런 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뭐 다양한 부분에 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이브를 조금 꼽은 이유가 이제 지금 뭐 YG 엔터라든지 뭐 JYP, SM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예. 뭐 SM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에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온 이후로 아직까지는 좀 반등이 그렇게 좀 크게 나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업종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BTS 군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되면서 2023년 이후부터의 실적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아티스트가 워낙 BTS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앨범 판매량을 비중을 봤을 때 그때는 이제 BTS 쪽이 68% 정도 차지를 했는데 21년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48% 정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진 이런 그룹들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하 이제 회사들에서 예. 이런 이제 신인 그룹들이 나오게 될 텐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룹주들이 하나 좀 이제 흥행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팬덤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일단 BTS라는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븐틴이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좀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대를 가더라도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게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이런 신사업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수익성이 되느냐가 좀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NFT 같은 경우는 두나무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지만 이미 뭐 이제 트와이스라든지 뭐 BTS라든지 2월부터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좀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지역에서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합감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관련된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이제 강력한 또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사업군들이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땐 리오프닝 주 최근에 뭐 여행주라든지 굉장히 좀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붙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엔터사들이 플랫폼들을 또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IP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신사업들을 얼마든지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광고라든지 구독 경제 형식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NFT 이제 소유욕을 바탕으로 한 이런 뭐 앨범이라든지 희소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좀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성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